그래서 민준이는 EA1에서는 뭘 어떤 거 배운 준비죠? 준비 단어 학습했네요. 오늘 단어니까 이렇게 확인하겠습니다. 그래서 배운 것들 한글로 먼저 쭉 쓰고요. 엄마, 어머니, 아빠, 어머니, 할머니, 네. 네, 형, 오빠, 아버지, 할아버지, 자매, 여자, 형제, 언니, 여동생, 누나, 배웠네요. 자, 그래서 엄마는? 맘. 맘이고요. 어머니는? mother 쓰는 법? M. 여기 앉으세요. M. O. T-H-E-R. 그쵸, mother. 그 다음에 아빠는? Dad 쓰는 법? D-A-D. 오케이. 그 다음에 고양이? Cat 쓰는 법? D-A-T. 쉽죠. 이건 뭐 초등학교 3, 4학년 단어입니다. 그쵸. 할머니? Grandmother. Grandmother 쓰는 법? G-R-A-N-D-M-O-T-H-E-R. 오케이. 그 다음에 걔는? Dog 쓰는 법? D-O-G. 오케이. 그 다음에 남자 형제 형 오빠? Brother 쓰는 법? B-R-A-T-H-E-R. 오케이. 그 다음에 아버지는? Father 쓰는 법? F-A-T-H-E-R. 오케이. 그 다음에 할아버지? Grandfather 쓰는 법? G-R-A-N-T-F. 계속해? F-A-T-E-R. 오케이. 그랜드에다 아빠도만 붙이면 되죠. 오케이. 그 다음에 여자 형제? Sister 쓰는 법? F-I-F-T-H-E-R. 오케이. 자, 그래서 쭉 전체적으로 보면요, 지금 두 개 틀렸거든요. 어느 걸 틀렸을까요? 할머니, 할아버지. 할머니? 어, grandmother가 틀렸다? 그럼 어떻게 고칠까요? 어? 쓰기 숙제? 가져왔습니까? 저기 있어요. 오케이. 한번 가져와 볼까요? 오케이. 초등학교 5학년, 이거 4학년, 3, 4학년 정도 단어예요. 근데, 네. 아니, 쓰기 숙제 했는 걸 달라고. 이거 연습했을 거 아니야? 2의 1. 어? 연습 안 했어요? 숙제 한 거, 숙제 해온 거. 처음, 아, 없어? 네. 그래서 grandmother가 틀렸다? 어떻게 고칠까요? G-R-E. G-R-E N-D M-O-T-H-E-R. 어, 틀렸고요. 이런 거 아니고요. 이게 맞고요. 그 말은 그랜드가 아니고 그랜드란 말이에요. A가 A 소리 나는 거 옛날에 다 배웠습니다. 네. 이게 무슨 브라더입니까? 이게 무슨 브라더? 브라더는 브라더지. 브로맨스라고 들어봤어요? 브로맨스. 남자들끼리 뭐 이렇게 약간 좋아하는 느낌 있고 이런 거. 브로맨스라고, 브로맨스. 브로. 브라더가 아니고, 브래더가 아니고, 이거 브래더네, 브래더. 브라더라고, 브라더. 네. 그 다음에, 시스더가 아니고요. 시스터죠. 뭐, 시스더입니까? 시스터. TH, 혀 살짝 무는 소리가 아니고, 그냥 트 소리면 시스터가 아니고. 알겠습니까? 네. 오케이. 그래서, 오늘 틀린 건, 브라더하고, 그 다음에, 시스터는 다음번에, 이게 또 나오거든요? 그때 또 똑같이 틀리면 어떡할까요?
일단 딱밤이지 뭐. 그렇죠? 잘 안 해요. 됐습니까? 오케이. 오늘 수업 진행하세요.